자, 순시각이 10시 38분입니다. 오늘 코스피가 18포인트 올라가고 있고요. 아, 그 다음에 코스닥이 9포인트인데 지금 상승률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하죠. 그죠? 자, 일단 얘는 20선이 쌍봉을 주기 전까지는 얘는 20선이 쌍봉을 주기 전까지는 고다 라는 말씀드렸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예, 가장 가까운 거 분봉이 외봉이라고 그랬죠. 이거 30불 보시면 얘가 올라가는 걸 뚜렷하게 알아야 돼. 이 방송은 저희 회원님용 방송이에요. 이게 외봉이면 매수예요. 여기도 이쪽이 외봉이면 매수예요. 왜? 혼자선 안 끝나요. 아, 투 캔들 투 이평선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. 지금 아마 수강생분들 요번에 사실 200명 모집했는데 무려 340명을 돌파했죠.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뭔가 배우고 나면 이 보답들이 쫓아오고 있다 라는 거예요.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. 내가 알고 벌어야 요게 내 돈이 되는 거예요. 됐죠? 잊지 마십시오. 내가 알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. 자,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미국시장 지금 올라가는 배경은 또 오늘 미국시장이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. 오늘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결국 다시 올라갔죠. 얘 외부에서 안 끝나요. 근데 얘는 다만 올라갈 때는 400달러 선을 중심으로 혼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얘가 그죠? 얘가 여기가 400달러가 근데 이미 저희 회원님들 뭐 여기 이미 여기서부터 베팅을 쐈으니까 여기서부터 디쿠턴 캐시우드 못 쏘는 거 우린 쐈잖아요. 이거 우리 공식이 있거든요. 더구나 이걸 인서트 베팅이라고 그래요. 다만 여기서 400달러 근처에선 얘는 좀 이 3분의 2던 바이던 털고 대신 잡아드린 게 뭐였냐면 테슬라였죠. 와, 테슬라가 어마무시합니다. 그죠? 테슬라가 어마무시합니다.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어요. 10일 연속 올라갔어요. 자,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된 거 보여드릴게요. 빰 빠밤 빰 빰빰 어떠세요? 그죠? 이렇게 한 주씩 알을 박아놨다가 깃발을 꽂아놔요. 깃발을 꽂았다가 이거 닦을 때 거기다가 더 싣고 싣은 거야. 그럼 엔비디아 최근에 이렇게 보여줄 때 300주였죠. 그죠? 수님 이건 왜 따블이 아닙니까? 불타기해서 그래요. 올라간 다음에 더 사고 얘가 또 가니까 더 사고 그래서 불타기해서 그런 거예요. 이게 처음에 초기부터 배팅했던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300주에서 150주죠. 이거 털고 어디로 갔다 그랬죠? 테슬라로 더 실어줬다 그랬죠. 여기다가 테슬라가 실고 더 실어준 거예요. 얘도 사실 16%가 아니겠죠. 얘도 더 크겠죠. 어쨌든 이게 더 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한 줄씩 넣어놓은 거는 어떤 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건 내려가기도 하고 여기 뭐 왔다 갔다 해요. 근데 예를 들어요. 얘가 중요하죠. 주력으로 얘를 쏜 겁니다. 즉 어느 쪽을 쏘느냐 엔비디아나 마소나 이런 것도 보면 사실 어느 쪽을 쏜 거냐면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걸 쏜 거고요.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반도체를 쏜 겁니다. 얘들이 대박을 줬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던건 것이 테슬라를 계속 더 쏴버린 거죠. 어떠세요? 매매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래야 돈이 되는 겁니다. 됐죠? 그래서 엔비디아 얘는 반 정도는 털고 300주에서 그걸 테슬라로 바꿔타고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오늘 테슬라가 초강산사 보니까 2차전지 섹터들이 또 초강산사 보면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쪽이 더 강하죠.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. ETF 보여드릴게요. ETF 보여드리면요. 오늘 한번 보세요. ETF 보여드리면 여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. 1.68. 근데 여기는 무려 4% 된다. 와우! 여러분께 놓치겠죠. 종목을 새로 고를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ETF를 쓰면 된다. ETF를 쓰면 된다. 그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. 괜찮습니까? 내가 알고 매매해야 되겠죠? 그 뜻이 오늘 그대로 나온 겁니다. 축하드립니다. 매매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결론 얘는 더 가야 돼요. 다시 또 말씀드려요. 저층 아파트에요. 얘가 저층 아파트고 얘들은 저층 아파트이고 얘들은 단기적으로는 20선 쌍봉 주면 조심해야 됩니다. 아니면 제가 5바디 주면 조심할게요. 5바디. 그죠? 근데 그냥 잘 모르겠어. 무슨 뜻인지. 아니면 좀 길게 매매. 그건 뭐를 내릴 때까지? 금리를 내릴 때까지. 수임 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? 금리 올릴 때까지.
금리를 내릴 때까지요. 얘가 금리를 내린다라고 얘기만 나올 때 계속 호재고요. 실제 금리를 딱 내렸다. 이건 분명히 경기가 부러지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. 길게 보면 얘는 금리를 내릴 때까지. 금리를 내릴 때까지. 그때까지 고라고 했던 의미가 뭐냐란 말이죠.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모르면 못 벌어요. 이 장. 3천가 뭐합니까? 모르는 걸. 자, 그런 거 안에서 우리는 얘들이 조정할 때마다. 자, 오늘은 LG화학이 조정이네. 이거 어제 모바일, 컴퓨터 연습 잡아드렸던 거거든요. 이런 것들. 이렇게들 올라갑니다. 얘가 3% 이내에 있는 종목군들은 배팅을 쏩니다. 강원에너지도 얘가 외본 다 튼다. 어때? 외본 다 튼다. 그죠? 포스코홀딩스도 결국 다시 위로 올라가죠? 모양을 보면. 외봉은 다 뜬다.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. 내가 알고 벌어야 이게 내 돈이 되는 거예요. 외봉은 다 뜬다. 외봉은 다 뜬다. LNF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거 국고초 추천주죠? 외봉은 다 뜬다. 오늘 보면 에코프로. 그죠? 외봉은 다 뜬다. 약속 지켰습니다, 여러분들. 이거 이대로, 이해가 이렇게 이대로 끝날 리가 없다. 외봉은 다 뜬다. 아주 간단한 노하우잖아요. 외봉은 다 뜬다. 실적 좋은 건 다 떠요. 더군다나 이거. 현대일렉트릭 이런 거. 석경예태는 상한가 먹었죠? 어제. 월말 공략주에서. 얘가 상한가 먹었습니다. 얘는 주말 공략주에서 상한가 먹고. 균호 같은 건 요 갈매기 패턴. 새끼 갈매기 5일선 쌍바닥에 갈매기 패턴.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. 차화전자. 더블업 쏘니까 얘는 먹었죠. 그죠? 더블업 쏘면 매일 먹죠. 이런 것들 명단들 다 확보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. 결론. 결국 지금의 장은 여전히 위로 가는 장이에요. 저층 아파트의 위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됩니다.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. 내가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이 되는 겁니다. 흔들지 마세요. 다만 오버도 때 그럼 내가 그때 해지할 때 어떻게 되냐면 레버리지 던지는 게 아니라 인버스를 줄이면 됩니다. 결국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주가가 더 알아서 올라가요.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결국 지금의 장은 여전히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고요. 오늘 엔비디아가 올라갔는데 반도체 종목군들이 뭐 그렇게 썩 강하진 않아요. 예를 들어서. 하지만 걔들도 결국은 하나둘씩 올라가요. 일단 먼저 소부장 종목군에서 보시면 뭐 하미 반도체도 올라가고요. 그죠? 올라가잖아요. 다시 밑에서.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얘도 올라갔죠. 얘도 내려가면 매수해요. 계속 얘들도 하나 둘씩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움직이니까 계속 얘들도 가슴 깎고 공략에 나가는 것이 좋다.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 외봉은 다 뜬다. 결국 다 뜨잖아요. 외봉은 다 뜬다. 다만 순서가 어떤 건 앞에 달리고 어떤 건 뒤에 달릴 뿐이지 결국 다 뜬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. 구독과 알림 해놓고 공부하시면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.